자, 이번 시간은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둘째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둘째 시간에 이거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법에 규정된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즉, 법개공과 공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무소 명칭에 사용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개공 중에서 부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포함시킨 명칭을 써야 된다.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개공이 위반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개공이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쓰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 공부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 광고물, 즉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설치할 수는 있다. 설치했으면 개공의 성명을 그 간판에, 즉 옥외 광고물에 함께 명시해야 된다. 이때 성명은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개공의 성명을 표시하는데, 특히 법개공은 대표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되고, 분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광고물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개공이 아닌 자는 이와 같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즉 중개 광고를 할수 있는데 개공이 광고할 때는 개공의 사무소의 명칭, 그다음에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와 개공의 성명도 함께 명시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수 없다. 하게 되면 개공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했죠.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이전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할 수가 없다. 또한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공의 사무소로 다른 개공은 이전할 수가 없다. 사무소 이전했을 땐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과 이전에 간 건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 서류를 첨부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땐 이전 신고서에 신고필증 원본과 분사무소 이전한 건물 확보 서류를 제출한다. 신고를 할때 동일한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으면 그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주소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전 신고서를 제출받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에 간 개공에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해간 개공에 관련된 세 가지 서류를 송부해준다. 세 가지 서류란 등록대장,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한 서류를 말한다. 이 같은 서류를 다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재교부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동일한 시군구 내로 이전했건 다른 시군구 내로 이전했건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에 분사무소 관청과 이전 후에 분사무소 관청 모두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필증을 새로 만들어서 재교부해 줘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군구 지역 내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관청은 종전의 신고필증에 주소만 고쳐서 그 신고필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특히 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는 거지만 이전 신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간판도 철거해야 된다. 이때 간판 철거해야 될 사유는 세 가지다. 이, 폐, 취. 이전 신고한 경우, 폐업 신고한 경우, 취,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경우 세 가지 경우 지체 없이 개공은 스스로 간판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했었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이란 고용인을 둘수 있는데 만일 고용인을 뒀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실무교육을 받게 한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중개보존을 고용했을 때는 중개보존에게 직무교육을 먼저 받도록 한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물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또한 별도로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 고용신고건 고용관계 종료신고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개공인에 대해서 할수 있다. 또한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하다가 이법 위반 행위했을 때 위반자인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공은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진다. 민사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고 또한 행정상의 책임으로서도 함께 지고 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진다. 다만 개공이 그 고용인이 법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 감독을 게을리 했을 때 한해서는 개공은 형사 책임 요한 가지는 면제받는다라는 것도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교재 135페이지 제3절 업무의 범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업무 범위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35페이지인데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3절 개공의 업무 범위예요. 자, 개공은 세 종류의 개공이 있습니다.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공 등의 본업은 중개업이 본업입니다. 본업은 중개업이에요. 본업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 본업이죠. 그리고 중개업을 했을 때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업인 중개업 외에 별도로 겸업도 할수 있습니다. 겸업을 부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겸업의 범위가 어떤 업종을 더 겸업할 수 있는지, 겸업을 꼭 해야 될 일은 없지만 할 수는 있는데 겸업을 할수 있는 범위가 개공별로 차이가 있다. 법개공은 어떤 업종을 겸업할 수 있고, 공개공은 어떤 업종을 겸업할 수 있고, 부개공은 어떤 업종을 더 부업할 수 있는지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1번. 교재 135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1번.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중개 대상물은 총 5가지가 있죠. 토, 건, 입, 공, 광. 토, 토지. 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입, 임목. 공, 공장재단, 광, 광업재단. 요 다섯 가지 중개 대상물은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인데요. 개공별로 중개업을 할수 있는 요 물건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이거죠. 즉, 법개공도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고, 공개공도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고, 부개공도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으므로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이 중개 대상 물건 자체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장 넘어가면 136페이지 업무 지역이 있습니다. 2번. 업무 지역에서는 개공 등이 요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는데 요 중개업을 하는데 요 물건은 어느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업을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 지역의 범위는 이때는 좀 다릅니다. 업무적인 범위는 개공별로 차이가 있어요. 일단 법개공과 공개공은 전국에 있는 토, 건, 입, 공, 광다 중개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공과 공개공은 자기 사무소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어요. 특히 법개공이 만일 분사무소를 별도로 줬다 하더라도 분사무소도 전국에 소재한 토건 입공광에 대한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개공이 좀 업무적이 다릅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이 개공은 원칙은 전국이 아니에요. 원칙은 자기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건물 소재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를 줄여서는 뭐라고 할까요? 시도라고 하죠. 시도 내에 있는 토, 건, 입, 공, 광에 대해서만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다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만 중개업을 할수 있고, 만일 북계공의 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 있다면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토건 입건가구만 중개할 수 있으며, 만일 북계공의 사무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다면 경기도 내에 있는 토건 입건가구만 중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하여 이를 중개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가 된 물건이라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토건 입건강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말하는데, 이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어떤 개공이 가지고 있다고 컴퓨터망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매물 정보를 광고했어요. 이를 본 부개공이 정보를 공개한 이 개공에게 연락하여 공동으로 중개할 때는, 이때는 자기 사무소가 소재한 특광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토건 입건관까지도 중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자, 주요 것은 부개공이 법개공 공개공과 사무소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부개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 부개공이 법개공 또는 공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해서 법개공 공개공처럼 업무적이 전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으로 쓰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부개공의 업무지역 범위라는 것. 다만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다른 관할구 즉 다른 시도 지역에 있는 물건까지도 추가로 중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또한 교재는 137페이지를 보면 3번 겸업 범위가 나오는데요. 개공의 본업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 요거 외에 겸업도 할수 있는데, 겸업을 할수 있는 범위가 개공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 법개공이 중개업 외에 더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법개공은 본업인 중개업 외에 겸업은 6가지 업종만 가능하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중개업 외에 더할수 있는 업종은 6가지 업종만 더 겸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을 했다겠죠. 그 6가지 업무가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고 여기다 별표를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문자 짧다면요. 관, 상, 기, 분, 소, 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재는 138페이지 보면은 꼭대기에 겸업 범위 해놓고 동그라미 1번부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까지 해서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이라는 것은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관리 대행. 즉, 법개공은 중개업 외에, 부동산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를 대행해 줄수 있다. 즉, 상가나 건물을 대신 관리해 주고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상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상담을 컨설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의 기법 또는 경영의 정보 제공해 주고 경영기법 제공료, 경영정보 제공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우리는 프랜차이저업이라고도 하고 체인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보통 체인점은 빵집이라든가 뭐그 밖에 커피 전문점이 체인점이 많은데, 부동산도 체인점 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분양대행인데요. 분양대행은 대신 팔아주는 걸 분양대행이라고 해요. 근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신해주고 분양대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는 이사업체, 도비업체를 소개해 주는 건데요. 중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좋은 이사업체가 어디가 좋다, 도비업체는 어디가 좋다, 이런 도비업체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계약서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인을 대신해 주고 그 입찰 대행료를 받을 수 있죠. 경매,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파는 것을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고, 공매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서가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팔아달라고 신청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경매 처분하는 것을 공매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경매나 공매 붙여진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권리를 분석해 주거나 취득을 알선해 주거나 또는 대신 입찰 신청을 대신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은 여섯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이 법계공인이 법원에 대신 참석해서 매수 신청을 대리하거나 매수 신청을 다른 말로는 입찰 신청이라고 합니다. 입찰 신청을 대리하고자 할 때는 먼저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별도로 또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이나 매수장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은 법원에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원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즉 법원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공매 대상 부동산은 그냥 대신 입찰 참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도 매수 신청의 대리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대신 입찰 참가하는 걸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할 때만 이 법규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법원은 지방법원장을 말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는 별도의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특히 요거 문제는 매년 나오는데 특히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와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이를 대행이라고 하죠. 대행. 대행이라서는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를 대신해 준다.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이거는 대리와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가 주택을 뺀 나머지 부동산 예를 들면 토지,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상가와 주택, 상주만 대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관리 대행,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없다. 공장이라든가 창고에 대해서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오로지 뭐만? 상주 대행,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 분양 대행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또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 관한 상담 요거는 컨설팅인데 이거는 어떤 부동산인지 제한이 없으므로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용 어떻게 하는 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 개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거래 언제 파는 게 좋겠다.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는 모든 부동산. 그렇지만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상주만 대행할 수 있다. 특히 경영의 기법 제공, 경영의 정보 제공. 이거는 오로지 개공을 대상으로만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의 기법, 경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개공이 아닌 자, 예를 들면 등록 신청하는 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중개업의 경영의 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없고 오직 개공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아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한 이사업체를 소개하거나 도배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거지 직접 이사업체라든가 또는 도배업체를 운영을 할 수는 없고 운영을 할 수는 없고 소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 중에 하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여섯 가지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업하면 이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공개공은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겸업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공개공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다면 그건 못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모든 업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법경이 할 수 있는 관상, 기분, 소경, 업무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상가나 주택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나 공장도 관리 대행
토지에 대한 분양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건축업도 할 수 있고 건설업도 할 수 있고 뭐 식당업도 할 수 있고 이발소업도 운영할 수 있고 할 거 다 하는 거죠. 이사업체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다른 법에 특별한 제한이 겸허를 하지 못한다. 요건 못해라고 제한하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법경위 할 수 있는 업무도 다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 하면서 뭐 식당 운영하셔도 되고 뭐 편의점 같이 운영하셔도 되고 제가 하시는 분 중에서는 중개업 하시면서 뭐 이발하는 블루클럽 운영하시는 분도 같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개사 하면서 연초소매업 즉 담배도 같이 파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그 나중에 합격하시면 그 경복궁 뒤에 보면 삼청공원 길이 있는데 그쪽 뒤로 가다 보면 중개사무소가 참 이쁘게 간판도 이쁜데 거긴 거의 대부분 중개업소가 액세서리점도 같이 겸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손가락에 끼는 반지 이런 것도 팔면서 중개업도 같이 하셔갖고 여기가 세상에 중개사무소인지 뭐 이쁜 뭐 물건 파는 가게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다가 중개업하면서 다른 업종도 많이 겸업하고 계시죠. 자 부개공은 원칙적으로는 겸업 제한이 없어요. 부개공은 원칙은 제한이 없다. 원칙은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고 싶은 업종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못하도록 막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한 가지 업종은 못합니다. 한 가지 업종만 못한다. 그럼 한 가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요거를 못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개공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없고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의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도 할 수 없다. 요거 하나 경공매 관련하면 못하고 나머지는 다 제한할 수 있다. 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못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공은 법개공에 허용된 겸업 업무도 다 할 수 있는 반면 부개공은 법개공에 허용된 관상 기분 소경 업무 중에서 요 경공매 관련 업무만 뺀 나머지 관상 기분 소까지는 부개공도 겸업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개공은 그 외에 다른 업종도 또 부업도 할 수 있다. 경공매 관련 업무만 못 하는 게 부개공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예. 자, 이런 같은 업무 범위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141페이지 인장 등록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도 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럼 인장 등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4절 인장 등록인데요.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이고요. 등록이라는 것은 요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알리는 행위, 즉 등록관청에 이 도장 사용하겠다라고 신고하는 행위를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개공과 소공은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 쓰는 것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반드시 요 도장 쓰겠다라고 알렸으면 그 도장만 사용해야지 만일 다른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공과 소공은 이건 내 도장 아니다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공과 소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언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등록관청에 가서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뭘 해야 되냐? 요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 개시 전에. 자 그런데 개공과 소공이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소공은 개공이 이 소공을 공인했으면 고용 신고 해야죠. 고용 신고를 할 때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신고 이것도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게요. 그렇지만 등록 신청할 때 개공이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개공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해야 되는 것이고 소공은 개공이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지만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신고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소공이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소공도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내용을 꼭 별표해 놓으시고, 업무 개시절인데 미리 할 수도 있다. 개공은 언제? 등록 시정할 때. 소공은 언제? 고용 신고할 때. 자, 그런데 한장 넘어가면은 교재 142페이지 반가로 2번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있어요. 자, 업무 개시전에 요 도장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요 도장 인장 등록을 한 이후 인장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 인장이 변경됐어요. 등록 인장이 변경됐다는 것은 요 도장이 분실됐어요. 그러니까 분실됐으니까 요 도장 사용할 수 없어졌으니까. 또는 마모가 됐어요. 하도 계약서 도장을 많이 찍어서 다 닳았어요. 마모가 됐어요. 또는 그렇지 않고 요 도장으로다가 중개사무소로 도장 찍었는데 아니 중개업이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도장을 바꾸면은 뭐 중개업이 잘될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 도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바꿔서 쓰겠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전체를 우리는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바뀐 도장이 이제 요 도장이라면 바뀐 인장, 변경 인장, 요거를 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도장을 사용하기로 제가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요 도장을 분실해서 못 쓰게 돼서 앞으로는 요 도장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요 도장을 사용한다는데 이 도장 재수가 없대요. 요게 재수가 더 있대요. 요걸로 바꿔서 쓰겠습니다라고 바꾼다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변경 등록이라고 한다. 변경 등록. 근데 변경 등록은 변경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변경, 즉 분실하고 나서 훼손되고 나서 마모되고 나서 변경한 날로부터 변경일부터 7일 내에 변경 등록한다는 거. 7일 날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별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는 해야 되는데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하고 나서 7일 내에 또 변경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양가로 3번을 보면은요. 등록해야 될 인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개공이 인장 등록을 할때 어떤 도장을 사용하겠다고 등록해야 되느냐. 소공은 어떤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공부터 볼게요. 개공은 요 도장 어떤 도장이라 하는 거. 개공은 법개공도 있고 공개공도 있고 또 부개공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공도 인장 등록 있죠. 그래서 소공도 인장 등록해야 돼요. 근데 어떤 도장을 사용했다가 등록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법개공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를 한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친 법인 인감 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 도장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라고 표현했고, 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은 법인의 명칭이 도장에 새겨져 있겠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한부동산중개 또는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 이렇게 하고 대표이사까지 새깁니다. 도장에. 근데 대표이사 이름이 설령 홍길동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이름은 도장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자는 교체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주식회사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이사까지만 새긴다. 그리고 뭐이 중간에는 그냥 막 이렇게 변조하기 못하게 막 복잡하게 해놨죠. 이렇게 새기죠. 요 도장을 파가지고 상업등기소 요건 이제 막도장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막도장이 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상업등기소에 가요. 상업등기소 서울 같으면은 덕수궁 돌담길 옆에 상업등기소가 있어요.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을 신고하는 거예요. 즉 우리 법인의 도장은 요 도장입니다라고 상업등에서 법인 인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법인 인감 신고. 그럼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치면은 상업등기소 인감을 받아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감 신고를 마쳤으면 그때부터는 요 도장은 법인의 인감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인감 도장. 그래서 상업등기소에 가서 인감 신고 마치기 전까지는 막도장.
인감 신고를 딱 마친 이후부터는 이게 바로 인감 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명칭이. 요거를 사용하겠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신고는 등록관청에서. 그래서 법인인감 신고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인감 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요도장 사용하겠다라고 별도로 인장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장 등록은 별도로 한다는 거죠. 그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이 도장이 법인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를 내야 돼요. 인감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인감 증명서 우측에는 이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근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많이 줬다면 분사무소도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똑같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돼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주된 사무소, 법인 개업사는 주된 사무소를 생략한 개념인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다라고 해요. 그럼 동작구청장한테 법인 인감도장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건데, 근데 분사무소가 만일 제주도 제주시에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제주시라는 분사무소에서도 우리 제주도 제주시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똑같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 이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도 돼요. 그렇지만 분사무소에서 제주도 제주시에서 계약서 쓸 때마다 법인 인감도장을 찍으려고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주된 사무소까지 오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은 책임자의 도장을, 책임자의 인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알려도 된다고 말이죠. 이때 알리는 것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알리는 거죠. 이때 알 때는 책임자의 도장은 그냥 소속공인중개사의 그냥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내는 것은 아니고 책임자의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한다면은 그냥 인장등록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인장등록신고서라는 서식에 분사무소의 책임자 도장을 뽕 찍어서 요거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해서 알아두시기를 법인인 개업공인사면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는데 법인 개업공인사 즉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다른 건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친 그 법인 인감 도장을 의미하고 이 법인의 인감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다. 이때 주된 사무소는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똑같이 법인의 인장, 즉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친 법인 인감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주된 사무소 관청에 등록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책임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책임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릴 수도 있다. 이때 책임자의 도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인장등록신고서에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서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외 나머지 공개공, 부개공, 그 다음에 소공 이분들은 인장등록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이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이러한 인장을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이 도장은 막도장이어도 상관없고
동주민센터에 인감신고를 마친 인감도장이어도 상관없고 전혀 관계없다. 단지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으면 될 뿐이다. 다만 크기에 제한이 있는데 가로 크기도 7에서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되고 세로 크기도 역시 여기 세로인데 세로 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인 크기여야 된다. 그러면 7mm라는 것은 0.7cm, 30mm라는 것은 3cm를 말하는데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로 크기도 15mm, 세로 크기도 15mm이면 요 15mm, 15mm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럼 상관없다 이거죠. 막도장도 되고 인감도장도 상관없다 이거죠. 상관없다 이거 무관하다 이거죠. 자, 이분들이 공개공, 부개공, 소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그냥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뽕 찍어서 요거를 제출을 하면 그게 인장 등록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인장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그런 개공은 누구만 있다? 법개공만. 법개공은 무조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법개공만 인장 등록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은 3번 등록인장의 사용의무 및 위반시제제가 있는데 개공과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돼 그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에 도장 찍을 때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라는 것은 그 밑에 14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1번 개공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변경했으면 7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든가 할 때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고 한 장 넘어가서 144페이지 소속공인 중에서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든가 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6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145페이지 보면 신고서 소식이 있는데 개공이 인장 등록 신고할 때는 개공에다 체크, 인장 등록에다 체크. 소공이 인장 등록한다면 소공 옆에 체크, 인장 등록에 체크. 만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 개공이 등록 인장을 변경하여 신고할 때는 개공에다 체크, 등록 인장 변경에 체크. 소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여 변경 등록 신고할 때는 소공에 체크, 등록 인장 변경에다 체크하고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첨부 서류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등록인장인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도장 찍어서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장등록신고서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는 공개공과 부개공과 소공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고 법개공은 이 신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법개공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건데 이때 인장등록신고서를 갖다 낼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원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다가 등록관청은 그 등록된 도장을 찍어서 등록증을 다시 돌려주죠. 예. 그래서 인장 등록할 때는 사실상 도장도 가져가고 개공해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가져가서 등록증과 도장을 같이 내면은 인장 등록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개공이 제출한 그 등록증에 개공의 등록인장을 찍어서 도장과 그 등록증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교재 146페이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무가 있는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개공의 업무 범위와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요거를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세 종류의 개공이 있는데 개공 등의 모든 개공의 본업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다. 이때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똑같아. 어떻게 똑같냐? 토건, 입공강을 중개할 수 있으므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자체의 범위는 똑같다. 그런데 업무지역의 범위는 개공별로 다르다. 그중에서 법개공과 공개공은
중계대상물 토건입공강을 중계하는데 전국에 있는 토건입공강을 다 중계할 수 있다. 그런데 부계공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안에 있는 토건입공강만 중계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부계공이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계할 때는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 아닌 다른 시도 지역에 있는 물건까지도 토건입공강을 중계할 수 있다. 근데 겸업 범위는 개공별로 좀 차이가 있다. 법 개공은 중개 외에 관상, 기분, 소경 여섯 가지 업종만 겸업할 수 있다. 관, 관리 대행, 상, 상담, 기, 경영 기법 제공, 분, 분양 대행, 소, 이사업체 등의 소개, 경, 경공매 업무. 그중에서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 대행은 상주 대행만 할 수 있다. 상가와 주택만. 토지, 공장, 창고는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 할 수 없다. 상담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다. 경영기법 등의 제공은 오직 개공을 대상으로만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사업체나 도비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체나 도비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다.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도 할 수 있고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고 매수신청 대리나 입찰신청도 대리할 수 있는데 다만 법개공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도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에 대리를 하려면 먼저 법원에 가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법원이란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지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에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은 별도로 법원에 등록 매수신청 대리 등록 안 해도 그냥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다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공개공은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 다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겸업을 못하게 막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다. 특히 공개공도 관상, 기분, 소경 업무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개공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개공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공도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해야 된다. 부계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지만 다만 한 가지를 못한다.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없고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는 없다. 이것만 못한다. 또한 개공이 인장 등록해야 되고 소공도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전에는 인장 등록해야 된다. 다만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개공이 고용 신고할 때 소공에 대한 인장 등록 신고를 또한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이 안 했다면 최소한 업무 기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또한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으면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한 적에 또 변경된 인장이 요겁니다라는 변경 등록을 또 해야 된다. 개공이 등록해야 될 인장 중에서 법개공 즉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즉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한 적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했기 때문에 법개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인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의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알리는 거다. 이거는 그냥 인장 등록 신고서에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서 내면 되는 것이다. 공개공과 부개공, 소공은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똑같다. 막도장이건 인감도장이건 전 상관없지만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도장이 된다. 그 대신 그 크기가 가로 크기도 7에서 30mm 사이, 세로도 7에서 30mm 요 사이에 해당되는 도장이 된다. 이를 등록한 측에 신고하는 방법,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도장을 뽕 찍어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소공이건 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법개공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소공 이를 위반하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46페이지에 있는 제5절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까요? 수고하셨습니다.